팔남매라고 걱정할까봐 이제 오빠의 미래 세연이가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준비했어. 편지를 준비했어. 아 하지 마. 아, 여친도 없는데 벌써 세연이 언급. 그러니까 미래 세연이한테. 네. 미래 세연이한테. 아 잘 들어라. 아 하지 말라고. 미래 세연이에게. 오빠 들어야지. 안 된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동생 대표 세경입니다. 남매네 대표. 겁나게 롭다 내가 외웠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팔남매라는 가족을 듣고도 장남인 저희 오빠와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운 언니에게 이것만큼은 꼭 약속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 오면 밥은 다 같이 해도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요. 오빠랑 세연이가 싸우면 언제나 언니 편지 들어드릴게요. 언니 편을 들어드릴게요. 세 번째, 언니 세연이가 싫다는 건 절대 하지 않을게요. 절대 하지 않을게요. 네 번째, 명절에 절대 언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언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다섯 번째, 조카가 태어나면 자장가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깨겠어. 여덟 명. 승아 그랬어 했잖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우리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인데. 맞아. 가장 책임질 줄도 알고. 결혼 끝났다. 연애만 하고 살았네. 안 돼.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해, 맞지? 내 네, 마지막 그걸 희망을 끌어주는 네가 와. 오빠, 그리고 오빠 축가까지 내가 딱 준비해놨는데. 성악했으니까. 오빠가 레슨비를 대줬다잖아. 그쵸. 얼마나 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다양하다. 진짜 화목하다. 오빠 나와. 끝까지 뭐. 뭐 사연 좀 듣고 싶다는 친구한테 뭐가 있나 본데.